갈수록 더더욱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선생님 40주년이시니까 혹시 소감 한마디 먼저 듣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참 오래 했구나.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오래 노래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겨우 40년 가지고 뭐 내세울 수는 없고 그냥 짧은 세월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. 선생님 여기 뮤지스탕스 너무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곳이.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여기는 문화관광부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음악발전소라는 곳 그리고 마포구가 합쳐서 인디밴드들을 위한 젊은 인디밴드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원로 음악인들을 위한 시설로 꾸며진 곳입니다. 레코딩 스튜디오와 공연장 그리고 밴드 연습실, 개인 작업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런 인디밴드들을 보시면서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겠어요? 저는 인디밴드는 아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무명 가수 시절에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처지를 잘 이해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죠.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음악가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 40주년 데뷔, 40주년 기념 앨범이죠. 부록이 굉장히 젊은 감성이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그 부록이라는 앨범은 제가 40년을 가수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에코브릿지라는 젊은 뮤지션한테 그 앨범 작업 자체를 다 맡겼어요. 그래서 에코브릿지와 그 친구들이 만든 곡들 6곡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6곡을 합쳐서 신구의 조합이랄까요? 후배 가수들과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? 어려운 점도 있죠. 어떤 많이 있죠. 다투기도 하고. 아 그러세요? 네. 그 요즘 젊은 음악인들이 곡을 만드는 방법하고 저희 세대들이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. 그러면 혹시 또 한 번 다른 분들과 이번에는 작업하신다면은 뭐 도전하고 싶으신 그런 뮤지션들이 있으신가요? 누구라고 특별히 어떤 그런 사람 없는데 지금 많이 했고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앨범은 혼자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게 또 행복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. 물론요. 나의 음악적인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. 굉장히 좋은 뮤지션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음 작업을 할 때 편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없는 거죠.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선생님께 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. 큰 의미란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낭만에 대하여는 지금 이 자리도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때문에 제가 오신 거고 저는 좀 요즘 농담 비슷하게 낭만에 대하여 전과 낭만에 대하여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제 삶에서 그 정도로 저한테 큰 어떤 그 하나의 축 의미를 축이라고도 볼 수 있죠. 네. 저는 낭만에 대하여가 뭐
다 좋습니다. 뭐 작사도 네. 좋고 작곡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네.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탱고 리듬이었어요. 아, 네. 네, 워낙 탱고 리듬을 좋아하셨던 건가요? 탱고의 노래는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탱고라는 리듬은 굉장히 매력적인. 그렇죠. 인간이 가진 그 리듬 중에 최고가 아닌가. 예전부터 탱고곡을 하고 싶었어요. 탱고곡과 브루스를 하고 싶은데 아직 네. 브루스는 못했고 네. 탱고를 예,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의 그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힘있고 애절한 그 감성과 탱고 음악의 그런 외로운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맞죠? 아, 그 말. 아니, 예. 네. 제 목소리와 좀... 그 목소리하고 그 노래하고 네. 아, 제 목소리와 그렇게 그 탱고 리듬과 그 가사들과 가사들이 탱고와 참 잘 어울렸어요. 예. 그냥 노래 40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뭐 가수로서는 굉장히 또 기복도 있습니다. 침체기도 있었고 하지만 잘 견뎌냈고 어떠면서 제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렇게 잘 이겨낸 모습이 주변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됐습니다. 저 사람도 저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고 열심히 지금까지 노래했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노래하겠습니다. 하얗게 지워버린 그 약속 다시 늦지 않아.